김동현 씨와의 그 악몽이 기억이 난다라고 해서 악몽? 불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명품 음악 프로. 봐라. 같이 듀엣 부른 거 아니야? 네, 같이. 맞지? 아, 그 맞네.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만 나오는 그곳에서 동현 오빠가 너무 긴장을 너무 떨어가지고 아니, 그 나는 했던... 두 명 다 친하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다. 어떻게 어떻게 경기할 때보다 더 떨려. 아, 그거 진짜 아. 그때 기억나요? 화음 맞췄던 거 여기서 살짝 한번 봐봐. 대박! 자, 불의 명곡의 감동을 놀토에서 불의 명곡 박수 부탁드립니다. 그녀가 혼자 갔다 하고 상상을 해야 돼.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변하지는 않았어. 그렇게 하실 거예요? 그렇게 하실 거예요? 대신 사과드릴게요. 아, 네, 네, 우리랑 해보자. 시작!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아, 장난하다. 내 맘도 변하지는 않았어. 그렇지, 그렇지. 와, 이거. 자, 보면서, 동현 씨도 보면서 딱 화음 맞추 시작! 그녀는 울면서 가자. 언니 우리 진짜 오는 것 같은데? 동현이 형 우겼는데 이러다가? 이쪽을 따라가는 거야. 화음이 뭔지 몰랐는데. 화음을 몰라. 다시 한번 불의 명곡 박수를 드립니다. 불의 명곡 박수.